김정일이 죽기 3-4년 전부터, 즉 2007년경부터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팀을 은밀히 가동하여 3대 세습을 준비해 왔습니다. 2008년 1월 4개 중앙기관에 청년 장군 김정은을 받들라는 지시를 하달한 후 1년 후에 내부적으로는 후계자로 지명하고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 거죠. 북한은 2009년 12월 화폐 교환을 단행하는데 실패하고 박남기 당부장 등을 총살합니다. 화폐 교환은 김정은과 김정일이 협의해서 한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 교환 후에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2010년 9월 당 대표자 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김정은은 후계자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 후 2011년 12월 27일에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김정일 사망 후 곧바로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고 그 후 순차적으로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당 군정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그림은 김정은 가계도입니다. 장성택은 고모부로서 고모와 함께 김정은 권력 승계의 후계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2013년 12월 12일에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요직을 맡고 있어서 제2인자였었지요. 고모인 김경희도 그 후에 보이질 않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망한 것이죠. 이복형인 김정남을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하기도 하였지요. 현재 이복 누나인 김설송, 그리고 친형인 김정철, 친여동생인 김여정 등이 로얄 패밀리인 셈입니다. 김정철은 북한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동생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맡고 있죠.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행 비서를 넘어서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설송의 행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IT 분야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지도층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입니다. 상무위원은 당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3인이었다가 김정은 시대인 2016년 5인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상무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인민군 차수,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입니다. 최용해는 항일 빨치산 2세로 현재의 제2인자이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합니다. 조용원은
당 조직 지도부에서 잔뼈가 굳은 당 조직비서입니다. 박정천은 군의 1인자이고요. 김덕후는 내각 총리로 북한 민간 경제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전기공장 지배인 등 현장 경험이 많고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김정은 시대 내각 부총리, 내각 총리로 고속 승진한 인물입니다. 조용원은 당 조직 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김정은에 의해 당 조직 비서를 맡고 있습니다. 조직 지도부는 노동당의 전문 부서 중에서 핵심 부서로 당 조직을 통제하고 당 조직들을 통해 국가기관의 전 행정과정을 지도감독합니다. 이 부서의 책임자는 김정은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조직 지도부장은 김재룡 전임 총리이고요.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용원, 임한건, 김조국 등입니다. 군의 고위직은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국방상입니다. 현재 총정치국장은 권영진, 총참모장은 임광일, 국방상은 이영길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세 덩어리로 굴러갑니다. 민간경제와 당경제, 군경제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책임자는 핵심 측근으로 봐야 할 겁니다. 민간경제는 총리인 김덕훈이 책임 집행을 합니다. 통치자금, 당경제는 당 전문부서 중 하나인 39호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군수경제는 군수공업부장하고 제2경제위원회가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째입니다. 핵심 지도층의 면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지도자가 젊기 때문이죠. 정치국 상무위원만 보더라도 2016년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66세였는데 2021년 현재는 61세 정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세대교체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둘째, 해당 분야의 젊은 전문가, 즉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자를 대거 기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조용원, 내각총리 김덕훈 등이 실세로 떠오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 로얄 패밀리인 장성택, 김경희가 당에서 중요 정책을 맡아 했듯이 김여정도 당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두혈통의 연결고리인 셈이죠.